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미국에서도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사실 월가에서는 이 바이오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텍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수치가 나타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신규 상장, 즉 IPO로 조달한 금액이 지금까지 9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94억 달러는 지금껏 미국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의 연간 IPO 최대 조달액을 기록했었던 지난 2018년의 규모를 이미 초과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IPO로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조달했던 금액이 약 6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94억 달러, 약 올해 들어서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94억 달러를 조달했으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조달했던 금액을 이미 한 45%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 외에도 신규 발행을 통해서 이 뉴욕 증시의 바이오텍 상장 회사들이 지금까지 끌어모은 돈이 약 3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상장, 그다음에 추가 상장을 가리지 않고 바이오텍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이걸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는 올해 들어서 약 13%가 상승해서 S&P 500의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요. 또 지난 6월 중순에 출시된 ETF인데요. 전염병 백신이나 약품의 개발, 그다음에 치료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티커로는 GERM인데요. 이게 6월 중순 출시 이후에 지금 약 26%가 상승해서 현재 31.9달러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IPO 시장이나 ETF나 가리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하죠. 이게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즉 개발 중인 핵심 양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해당 주가나 자산의 가격이 매우 심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월스트리트의 바이오텍 투자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강력한 증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와 투자한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참 주가 변동성이 큰 게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뤄냈을 때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기업이기도 해서 많은 투자자들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요. 지금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로 이 도로교통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행자를 위한 보도 확보,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임시 거리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바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사용권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즉 아프거나 몸이 불편해서 승용차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사용권을 또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이해관계 충돌을 시에서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 이것도 또 하나 관건입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뉴욕시 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